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공서마다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부쩍 많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이용한 단체장의 과잉 홍보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청 한쪽 벽면을 길이 60m의 거대한 현수막이 뒤덮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시가 확보한 국비를 홍보하는 이 현수막에 든 비용은 무려 900만 원. 시 본청뿐 아니라 각 사업소와 산하 공공기관까지 비슷한 현수막이 모두 내걸렸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이 재선을 노리는 구청의 경우 치적 홍보 현수막 두세 개는 기본입니다. 동구청의 경우 구정 홍보 현수막이 7개나 내걸리면서 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돈으로 자기 개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저걸 만든다는 거는 저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 그걸로 더 저희 동네나 그런 데를 더 발전시키는데 세금을 썼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선거를 겨냥해 단체장이 무리하게 홍보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서구청이라고 하면 제일 큰 얼굴인데 큰 얼굴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쓰겠습니까? 안 되지. 공무원들도 불만을 감추지 않습니다. 본인의 치적으로만 그 얘기질 수 있는 그런 사업에만 너무 매달려 버리니까 직원들의 피로도 또한 심각합니다.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예산 그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청은 대부분의 현수막을 부랴부랴 철거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붙은 과도한 실적 홍보용 현수막의 시민들은 선거를 앞두고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